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폭발적인 인기와 문의 폭주로 인해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가성비 좋은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며칠 전에 단 10분 만에 바로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죠. BMW사의 베스트셀링카 BMW 뉴 5시리즈 520D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효자카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서 매입 전에 카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카센터 사장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됐다며 극찬까지 해주신 차량입니다. 이 5시리즈 차량의 고질병인 EGR 밸브와 EGR 쿨러, 거기 흡기 매니폴더, 로커암 헤드 수리까지 완벽히 정비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효자카에서 출고 전 공업사 동행해드린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4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99만 원, 1,3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5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기가 정말 많이 있는 흰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등 거기에 순정 HID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 키드니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그릴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와 옆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정말 멋스러운 고성능에 적용이 되는 M힐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고요. 그럼 제가 바로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멋진 M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카메라 옵션 잘 적용되어 있고요. 뒷부분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스런 스포일러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잘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트렁크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BMW사의 5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질병도 완벽히 수리가 된 차량이지만 실외관 상태도 정말 퍼펙트함을 더하고 있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전좌석 모두 코일 매트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1,865km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가죽 핸들 커버 잘 적용을 해주셨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그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 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과 오토 스탑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컴포트 모드 변경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홀드 옵션, 전후방 감지기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순정 DIS 컨트롤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 매트도 코일 매트로 적용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주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정말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뒷좌석 조명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돼 엔진 소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5시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1000km 주행될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비면 정비, 가성비면 가성비, 디자인이면 디자인까지 모든 결 완벽히 갖춘 이 BMW 5시리즈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6,4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99만원, 1,3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5시리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